오리우나에서 태양과 비슷한 별이 탄생할 확률 곱하기 별이 행성을 거느리고 있을 확률에 실제로 생명체가 살아갈 환경을 갖춘 행성의 수,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생명이 지적인 생물체로 진화할 확률과 진화한 생명체가 탐지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 확률, 그리고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의 곱, 인간이 교신 가능한 지적 외계 생명의 수를 구하는 식, 드레이크 방정식. 이 드레이크 방정식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남자가 있었다. 남자 이름은 클리포드 맥브라이드 박사. 그는 지적 외계 생명체 탐사에 나서 인간 중 가장 먼 우주를 탐험한 영웅이자 나의 아버지였다. 어떠한 임무도 실패하지 않았던 최고의 우주비행사였던 아버지는 지적 외계 생명체 탐사 임무인 리마 프로젝트 중 결국 귀환하지 못하고 저 하늘의 별이 되었다. 나의 어린 시절 우주로가 저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아버지를 나는 존경했다. 그리고 그 존경은 나를 그의 뒤를 이어 우주비행사로 만들었지. 영웅 맥브라이드 박사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난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덕분에 나는 모두에게 최고의 평가를 받는 우주비행사가 되었다. 하지만 최고의 우주비행사는 결코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내 이브에겐 정말 많이 미안하지만 지금의 나에겐 내 개인적인 감정들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 현재 인류는 큰 위기에 처했다. 서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강력한 전류 급증 현상. 이 서지가 한 번씩 예고 없이 닥칠 때마다 지구 전체는 한순간 정전되고, 그때마다 매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 우주사령부는 이 서지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마침내 그 원인을 찾았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고 인류를 위협하는 서지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이라니. 뭔가 잘못됐다. 영웅 클리포드 맥브라이드 박사, 내 아버지가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원흉이라니. 모든 것이 무너지다.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실까? 온 세상이 아버지를 영웅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는 정말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서지 사태의 원흉일까? 나는 우주사령부로부터 기밀 임무를 받았다. 내 이름은 로이 맥브라이드 소령. 서지 사태를 막기 위해 태양계 저끝 해왕성에 정말로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앞으로 닥칠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는 별을 향해 간다. 안녕하세요, 미노타우루스입니다. 평론가들에게 대찬사를 받고 있는 브래드 피트의 첫 SF영화인 에드 아스트라.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베니스 영화제에서 역대급 우주영화라고 호평받은 이 작품, 영광스럽게도 조금 일찍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제가 먼저 보고 왔습니다. 베니스 영화제에서 에드 아스트라의 평론가들이 왜 그런 호평들을 쏟아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2시간이었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저는 서지 사태를 막기 위해 아버지를 만나러 태양계 저끝으로 홀로 떠난 브래드 피트와 같은 우주선에 타 있었죠. 이 영화는 기존의 SF 블록버스터와는 많이 다릅니다. 아버지를 찾아 홀로 태양계 저끝으로 향하는 브래드 피트에게 모험의 설렘, 사랑, 우정 따윈 전혀 없습니다. 극도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온 엘리트 우주비행사에 자신을 지탱해온 가장 큰 믿음이 흔들린 상태에서 출발하는 이 여정에는 오로지 단독자 로이 맥브라이드의 복잡 미묘한 감정밖에 없죠.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로이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의 아버지 때문이죠. 오래전에 그의 곁을 떠나버린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 역시 그의 아버지의 전철을 밟으며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이가 최고의 우주비행사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누구보다 자신의 감정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작품 초반에 설명되죠.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로이가 아버지에 대한 굳은 믿음이 흔들린 채로 시작한 기나긴 여정 중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통제한다고는 하지만 그 통제 가운데 결국 조금씩 드러나는 인간 로이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기나긴 시간 홀로 우주선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사무치는 고독.
최대한 감정들을 통제하려는 고독한 인간을 이렇게까지 표현해내는 배우 브래드 피트의 연기가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우주에 우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영화에서 로이 맥브라이드의 눈을 통해 보여주는 우주는 정말 많이 고독합니다. 정말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주는 너무도 고요하고 또 쓸쓸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우주는 그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멋진 시각효과로 꽉 차있는 텅 비어있음을 꽤나 존재감 있게 표현해내죠. 아마 지금까지 나온 우주 영화 중 단연 가장 고독한 우주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이제껏 다른 우주 영화에서 만나보지 못한 고독의 우주를 브래드 피트의 우주선에 올라타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경험, 영화 에드 아스트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 Thank you.